이런 날씨의 시간입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전기장판 그리고 핫팩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것도 좋지만 전기장판과 핫팩 등 난방용품을 이용하다가 부주의로 저온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화상하면 뜨거운 불에 데 있는 화상을 생각을 하는데요. 저온 화상의 위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먼저 저온화상이란 40에서 70도에 장시간 노출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피부 속에서 화상을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온화상은 통증이나 물집 등 일반적인 화상 증상은 전혀 느낄 수가 없지만 피부에 원인 모를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룩 정도에서 끝나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심한 경우에는 피부 괴사가 일어나고 근육과 신경 조직까지 훼손시킬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저온화상은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랜 시간 높은 온도의 전기 장판에서 잠을 잘 경우, 그리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핫팩을 부착했을 경우, 그리고 난로 가까이 열을 오래 받았을 경우인데요. 요즘에는 노트북이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도중에도 저온화상을 입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나 신체에 마비 증상이 있어서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잠이 든 사람이 가장 걸리기가 쉽고 위험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저온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는 얼음찜질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저온화상에서만큼은 잘못된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먼저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화상 부위를 씻고 물기를 닦은 뒤에 병원을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저온화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요. 난방용품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을 해야 합니다. 또 전기 매트 위에 두꺼운 요를 깔고 온도를 너무 높게 사용하지 말고요. 핫팩도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사용해야 합니다. 난방용품이 닿는 부위에 보습크림을 발라줘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피부에 나도 모르는 얼룩이나 또 화상 자국이 생겼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